그거 말해줘. 나 군 생활 어땠어? 드는 느낌은 네, 지금 수업 준비는 거의 다 했고요. 이제 곧 수업 시작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이에요. 왜냐면 제가 저번 날에 말했잖아요. 군포에 친구가 없다고. 여기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. 근데 제 친구들이 오늘 군포에 놀러 온대요. 와! 저도 솔직히 엄청 오랫동안 못 봤어요. 맨날 이렇게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. 진짜 친구 잘 다가가지고 백을 당하는구나. 너무 떨린다 근데. 아, 뭘 떨려.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를. 근데 진짜 야 일반적으로 남자 두 명 만나면 맥주 이렇게 짠하지 않냐? 야, 소주나 이런 거 먹는데. 그래 소주나 이런 거 먹는데 우리는 야 진짜 우유. 언제나. 아이스끼리. 나이 32. 야 여기 한번 보여줘라. 32인데 이제 딸기 우유, 초코 우유. 근데 진짜 네가 우리 집 처음 왔잖아. 진짜 소감이 어때 솔직히? 야 우리 집 어때? 아 이거 말하면은 또 네 팬 떨어질 거. 아니 괜찮아. 어때 솔직히? 일단 나는 굉장히 좀 깔끔한 편이거든 솔직히.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. 근데 이 집 딱 오는 순간 더러운 편에서 간다. 아 진짜? 아유 나 너는 너 정리했는데 아니, 진짜? 정리한 거야? 그럼 굉장히 심각하네. 그리고 원래 그런 게 있어. 집을 딱 봤을 때 이 집이 깔끔하냐 안 깔끔하냐 보는 거는 짱 싫어. 아 변기? 오늘 아 근데 저거는 어쩔 수 없어. 나 오기 전부터 저랬는데 청소를 네가 안 하는 거지. 야 너 생긴 거랑 다르게 깔끔해. 내가 되게 그런 거 민감해? 잘하진 못해도 기본적인 건 지키려고 하는데. 아 내가 기본도 안 돼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자분은 못 데리고 온다 정도. 나도 만약에 여자가 왔으면 저거 해놨을 것 같아. 아 그래? 근데 네가 오는데 내가 굳이 저거를? 아 그건 맞는데 틀린 말은 안 하니까. 알겠어. 아니면... 괜찮아. 이런 거 솔직한 거 좋아. 그거 말해줘. 나 군 생활 어땠어? 군대 때 넌 내 후임이었잖아. 내가 12월 군번, 너가 3월 군번. 나 어땠어? 순간이는 약간 사실 뭐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 되게 힘든데 딱 드는 느낌은 착하고 밝고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. 왜냐면 군대 생활이 대부분 오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억지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항상 밝고 보면 기분 좋아지고. 아 보면 기분 좋아질 정도야? 나서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면? 또 항상 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연등이라는 걸 했잖아. 아 연등. 아 맞아 우리 공부팸. 약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지금 보면은 다 열심히 살았고. 그지 그지. 밤에 10시에 원래 자야 되는데 남들 잘 때 우린 공부했잖아. 10시부터 12시까지 연등이라는 걸 했는데 너는 그때 책 읽었지? 기억을 하네. 책 읽었고 나는 자격증 공부하고 나는 책도 읽고 중국어도 공부했잖아. 맞아 너 중국어 공부했잖아. 그래가지고 나 너 때도 그런 거 감명 많이 받았고 너가 참 열심히 산다는 게 있었고 우리 연등 팬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약간 열심히 사는 애들끼리 잘 지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보면은 잘 됐고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지냈지. 재밌고 기분 좋아지는. 고맙다. 지금 내가 카메라 켰다고 이러는 거 아니지? 아니 진짜 근데 이거는 내가 안 좋아하면은 안 만났겠지. 승관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준다. 근데 약간 그런 뜻을 좋게 말하면 그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호구처럼 봤다는 거잖아. 아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?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봤잖아 나를. 아니 너나 군대 때 야 말만 선임이지 날 호구로 봤잖아. 아니 일단 그거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착하고 절대 화낼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... 기억이 안 나. 나는 기억이 안 나. 그래. 자 아무튼 단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끝낼라 그랬는데 아니, 장점만 있으면 재미없지. 오케이 오케이. 군생활 어떠냐 물어봤잖아. 단점이 있다면은 좀 눈치가 없다. 아 눈치가 없다. 그리고 실제로도 승관이가 군대장 할 때 승관이를 이제 싫어한다는 후임들 얘기를 내가 솔직히 들었다. 누구?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. 우리 군대?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지. 눈치가 조금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. 지금도 들어. 아 그래? 가끔 들어. 단점 당한 것 같다? 약간 당한 것 같다? 아 근데 누가 그랬어? 기억 안 나. 근데 꽤나 많았어. 꽤나 많았다고? 한 두세 명 됐던 것 같아. 오케이 거기까지. 끝! 대체 끝!
뭐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. 여기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. 승관이 이제 거의 10년 넘게 본 이제 군대부터 알아가지고 지나게 된 친구인데 지금도 구독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약간 조금의 낙? 뭐랄까? 약간 소소한 낙. 너무 과한 낙은 아니야. 조금의 이제 소소한 낙 정도 되는 이런 즐거움으로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좀 잘 돼가지고 더 성공하고 지금 승관이 많이 힘들 텐데 코로나도 빨리 잘 돼가지고 승관이가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네. 아우 고맙다. 아 감동이다. 안녕 엄마 해줘. 안녕. 안녕.